무더운 여름날, 학습지 교사 김진수 씨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대학 강사로 일하다 대교에 입사했는데 회사에 대한 애착이 컸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나이에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됐습니다. 처음 적용될 때가 46이겠네요. 46살에 임금의 30%가 줄었고 2년 뒤에는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임금이 삭감된 상태가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두 아이는 중고등학생. 180만 원 남짓한 월급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내가 임금 피크제가 걸렸다. 급여를 깎아야 된다라는 것을 애들에게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 붙던 적금과 아내 명의의 종신보험을 해약했습니다. 50대 나이에 이직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습지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영업 흑자를 내던 대교. 2009년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고령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 승급을 하지 못한 이른바 저성과자도 포함됐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첫 해의 30%, 순차적으로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체계입니다. 제가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을 당시에 만 39이었습니다. 지원 승급을 회사가 정한 기간 안에 못했기 때문에 연령하고 상관없이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 적용과 연령 적용을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먼저 걸리는 쪽에 적용됐던 거였죠. 여기 보시면 전국 33.5%. 전국의 직원 495명 중에서 상위 33.5%. 그런데 저성과자라며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네. 승급률은 6.4%예요. 6%에 못 들었다고 인생에 나오자고 저성과자입니까? 내 월급을 50%까지 깎겠다는데 90%가 찬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사에서 서류 주고 여기다가 찬성이나 동그라미 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동그라미를 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삭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회사가 하라고 하면은 네 하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감히 회사에 대항을 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대교에서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임금 삭감과 퇴직. 그런데 사실상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합니다. 본부장 면담을 갔더니 그냥 사직서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있죠? 사직서를 쓰지 않고 남으면 18년 동안 쌓인 퇴직금이 30%가 날아간대요. 회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퇴직금 30% 잊기 싫으면 지금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물론 국민연금까지 줄줄이 줄어든 것입니다. 45세면 정년이라는 사오정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이제는 30대도 실직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다시 임금 피크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핵심 공약이었던 정년 60세 연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뒤따른 조치입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2015년 9월 노사정이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왜 이 사회에서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한테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임금 피크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임금 부담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뭐 신입 직원과 근속 30년 차 임금 비교하게 되면은 한 3배 정도 이상의 임금 연공급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정년을 계속 연장하면은 그에 따른 임금비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건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고. 정부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해 말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공공기관들에게는 법 또는 헌법보다도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인사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방의료원에서 3교대로 일하는 두 간호조무사는 코로나에 임금삭감까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지정병원으로서 병실에 들어가서 방호복 입고 이제 뭐 청소라든지 오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저희가 굳은 일은 저희가 다 했어요. 3년 차에 대해 임금 피크제 적용은 조금 웃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고. 임금이 피크일 때 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임금이 피크일 때. 저 아직 피크 아니거든요. 대체로 정부가 인정하는 수준 이 정도까지는 해라. 그 가이드라인에 준거해서 최대한 노조가 이제 반대하면서 만들어낸 게 그 정도일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하라고 하고 이게 예산 문제하고 연동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티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막 반대를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원장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정부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해당 의료원의 노사 합의서. 임금 피크제 제외 대상은 의사 그리고 최저임금의 150%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보다 한 30만 원 정도가 많아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착감이 됐어요. 입사 때 설명을 해주지 않고서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규집을 먼저 읽어보고 입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걸 알고 들어왔어야지 왜 모르고 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민간기업은 임금 피크제의 세부 내용이 노사 자율로 결정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KT. 임금 피크제 시행 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만 56세부터 정년까지 피크 임금 대비 90%, 80%. 최대 감액률이 40%에 달합니다. 퇴직한 KT 직원 1,300여 명은 임금 피크제로 인해 과도하게 임금이 삭감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140도 받고 130도 받게 되더라고요. 30년을 넘게 다녔던 사람으로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참 집에서가 제일 깝깝했어요. 사실 집에서가. 노동의 대가에 대한 돈은 누구도 차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약 한 3,300 정도 손실을 받고요. KT에 입사해 기술직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들은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임금만 깎였다고 호소했습니다. KT는 원래 정년이 만 58세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정년이 2년 연장된 건데 총 4년간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치의 임금이 삭감되는 셈입니다. 58세가 우리가 원래 정년이었는데 60세로 누르면 58세부터 지금 임금을 삭감해야지 왜 56세부터 미리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죽기 살기 일하는 사람 진짜 피 빼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노동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된 밀실 합의라는 주장. 이에 대해 KT는 임금 피크제가 정년 연장을 위한 필요 조치라며 노사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도입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KT는 임금 피크제 도입 전 대비 채용 규모가 약 5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 도입 전후 4년간의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 신규 채용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확실히 인건비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정년을 늘리면 당연히 새로 채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청년 실업률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또 그걸 또 이제 60세 이상 사람들한테 그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상생인 거라보다는 서로 망하는 길이 않나 아니지 않나. 임금 피크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근데 50대 후반분들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20대 취업률이 올라가나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1,88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신규 채용 비율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층 신규 채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 증가가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고 또 이제 점점 더 그 숫자가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그 뭐 한 2, 3년 동안은 이제 조금 그게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 없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에 좀 임금은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그런 좀 정책을 강하게 그 했었죠. 이제 고령 노동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하고 어떻게 그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면서 또 새로운 뭐 길을 찾는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심도 깊은 어떤 정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거 대신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제 그쪽에만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년 연장을 위해 도입된 임금 피크제. 그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 피크 들어가기 직전 연도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5년 동안 근무해서 190%를 받을 거냐 아니면 지금 190%를 일시로 줄 테니 나갈 것이냐. 그만두고 돈 받고 나가서 새로 일자리를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임금 피크제를 이용한 위장된 해고의 수단이지 않느냐. 임금 피크제로 인해 심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라도 법적 권한이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 저희도 전화가 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시는지 현재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이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 피크제는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무량이나 강도는 그대로인데 단지 나이 때문에 임금을 깎아선 안 된다는 건데요. 당장 경영계와 노동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임금 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 차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영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금 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폐지하자. 근데 그 전제는 정년까지일 겁니다. 60세. 지금 60세로 하는 경우에는. 근데 그 경우에는 뭐 근로자 저 회사가 결국 부담하는 수밖에 없죠. 월급을 다 줘야 되는데 100% 다 회사가 책임져라. 정년이 연장이 되고 법으로 연장했으니 니네가 다 부담하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규의 임금 피크제는 위법 판결이 내려져 직원들은 삭감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KT의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합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T 노동자들은 항소했습니다. 최신 공무원으로 입사해 전송 기술직으로 일하다 2018년 KT를 퇴직한 강민국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임금 피크제가 잘못됐다 하는 판결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판결은 또 아니다. 그게 임금 피크제가 제대로 됐다 하는 그런 엇갈린 법원 판결도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죠. 저희도 억울한 그런 이제 그 맨 마지막에 호소할 게 이제 법에밖에 호소밖에 할 게 없는데 안 늙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늙어갈 건데 같이 좀 그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